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비싼 제품 왔습니다. 보테가베네타 카세트백인데 이 제품 한번 까보고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세일 정보 그리고 요런 핫한 제품 리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에센스 사이트에서 구입한 보테가 베네타 카세트백 와서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에센스 사이트 굉장히 빠르게 제품 보내줍니다. 저번주에 구입했는데 대략 한 5일 정도 만에 날라왔습니다. DHL로 보내주고 있고 요런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 제품 아주 가볍습니다. 박스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박스에서 담겨져 왔는데 그럼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이렇게 굉장히 큰 걸로 보내줍니다. 뽁뽁 터트리는 맛이 있는데 감성을 모르는 인간들. 아주 작은 요런 백에 담겨져 왔는데 비닐이 봉다리에 이렇게 담겨져서 왔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환경 때문에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거는 20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인데 조금 너무한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면 요런 동물 가죽으로 된 제품 아예 만들지를 말아야지 되겠죠. 아무튼 간에 그래도 더스트백은 보내주는가 봅니다. 요렇게 보테가 베네타 적혀져 있는 흰 색상의 더스트백에 담겨져 왔습니다. 안쪽 부분 바로 열어보면은 이건 뭐 신문지 같은 데다가 쌓여있는데 바로 까보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가죽은 역시 뭐 부들부들. 아, 냄새, 가죽 냄새 죽입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조금 진한 그린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린 색상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밝은 색상의 녹색 제품이 있고 완전 형광빛을 내는 그런 녹색의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카세트 백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가장 저렴한 라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비싼 라인이라고 한다면 요 줄이 달라서 체인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요쪽 부분만 금장 표시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은 램스킨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인데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요 제품과 가격은 동일한데 조금 반짝반짝 거리는 소재에 스트랩 부분에 트라이앵글 로고가 박혀져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색상을 굉장히 잘 뽑아내고 있어서 여러가지 특이한 색상들이 인기가 많은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녹색이라든지 주황색, 노란색 등등의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대기를 타고 기다리셔야지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남자 연예인들도 메고 나오면서 더욱더 인기가 많아져서 남성분들도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죽 자체가 아주아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특유의 가죽을 엮어서 만든 위브 형태의 가죽 패턴으로 되어 있고 요게 시그니처이기도 합니다. 가죽의 질이 아주 좋고 느낌이 아주 좋은데 램스킨 같은 경우는 이염 문제도 항상 발생하고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자석으로 되어 있네요. 요쪽 부분 여기 동그랗게 자석 들어가져 있는 거 볼 수 있고 화면을 전환해서 안쪽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들어가져 있는 란이 있고 여기 지퍼로 되어 있어서 귀중품 넣어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테가 베네타 특별한 건 아닐 것 같아서 와이프 거기 때문에 조심히 넣어 놓고 크기는 그렇게 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품 한번 사이즈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길이가 22cm 정도 나오고 위에서 아래는 대략 15cm 정도 나옵니다. 옆쪽 부분 같은 경우는 한 6cm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가방 부분만 확인해보면 5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게는 대략 206g 정도 나오는데 줄이 고정이 안 돼가지고 줄까지 전부 다 하면 232g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많이 매던데 남자들이 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일반 남자분들도 충분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아주 밀고 있는 보테가 베네타 트라이앵글 그 모양 그대로 스트랩을 이렇게 꼬맨 거 볼 수 있고 스트랩 같은 경우는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길이 조절 가능한데 스트랩 길이는 대략 110cm 정도 나오는데 길게 늘리면 115cm까지
그리고 작게 줄이면은 90cm까지 스트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옆쪽 부분에 이렇게 스트랩 줄일 수 있게 벨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스트랩을 줄이고 늘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지갑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지갑입니다. 보시면은 보테가 베네타 제품이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을 했습니다. 대략 한 5년, 6년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깔끔합니다.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도 없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램스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래치 자세히 보면 진짜 자세히 보면 조금씩 나져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눈에 거슬리는 수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관리라고 할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태 보시면은 실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도 나와져 있는 거 볼 수 없고 아주 깔끔하게 오랜 기간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실제 만져보셔야지 그 느낌을 알 수가 있는데 제 지갑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 지갑은 송아지 가죽인 것 같고 요 제품은 램스킨이라서 아주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럼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상세한 영상 그리고 뒤쪽에서는 와이프가 맨 모습 그리고 저 같은 남자가 매면 어떤 핏이 나오는지도 바로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찍어 찍어 위로 올라와. 자 이렇게 했지. 싹 넣어가지고 봐. 어때? 오늘은 보테가 베네타 카세트백 조금 다크한 그린 색상의 제품 개봉해보고 리뷰해봤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보테가 베네타 제품 같은 경우는 세일 나오면 가장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제가 구입한 구입처 그리고 구입할 수 있는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재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세일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 10%만 세일돼도 세일된 금액으로 바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만큼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구입처라든지 할인코드 궁금하신 분들도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찾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직구 세일 정보 그리고 핫한 제품의 리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